지금 역대급 경기라고 뽑을 수 있는 존 볼젠크 선수와 데니스 선수의 매치입니다. 1대1 매치고요. 아주 아주 비장하죠. 저때 저 선수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참 뒤에 있는 심판마저도 비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할 내용은 자세예요. 자세 중에서도 전체적인 이제 몸통과 어깨가 아주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통의 입장, 어깨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 발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둬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트는 아마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래 요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 사진도 보시면 등이 어떻죠, 지금?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죠, 양 선수가. 네, 양 선수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후커를 지향하는 선수라면 이두 선수를 모르면 안 됩니다. 졸로에브 선수와 러스탄 바바예브 선수고요. 두 선수가 지금 시작하자마자 와악 하고 이제 딱 부딪힌 거예요. 빵 하고 번개불이 빡 튀듯이 부딪힌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면 어떤가요, 지금? 둘다 후커예요, 그리고. 아주 불이 번쩍할 정도로 옆에 현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집중해야 될건 뭐냐면요. 두 선수의 등. 두 선수의 등과 어깨 포지션이에요. 자, 잘 보시면은 등이 어떻죠? 상당히 굽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제 수직적인 척추뼈 라인으로 봐도 굽어 있고요. 양 어깨 쪽, 그러니까 X축 라인으로 봐도 이쪽이겠죠, 이쪽. 상당히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도 굽어 있고요. 이 자세가 팔씨름에서 특히 후커에게서는 정말 정말로 중요한 자세예요. 왜냐면 자, 잠시 저를 다시 보겠습니다. 네. 자, 팔씨름을 자세를 취할 때 우리가 이렇게 취합니다. 어떻게 더 돌아야 될까? 네, 이렇게 취합니다. 취하는데, 자, 개구리한테 뭐 예전에 이렇게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죠? 딱 맞으면 뻘딱 뒤로 자빠져요, 이렇게. 그죠? 뻘딱 뒤로 자빠집니다. 팔씨름할 때 우리가 넘겨야 돼서 이겨야 되는데, 반대로 몸이 까뒤집어지면 이렇게 뒤로 벌어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이, 어깨가 뒤로 벌어져서 견갑대가 양쪽이 만나고, 그리고 허리까지 뒤로 휘게 되면은, 뭐라 그럴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훅의 경우도 포지션이 여기서 걸려야 되는데, 힘의 영역이 완전히 몸 바깥으로, 영역 밖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쓸수 있는 거는, 등에 락을 거는 방법이 있어요. 훅 같은 경우에. 등의 수축과 락을 이용해서 등으로 받아내는 기술이에요. 그 기술 외에는 이렇게 된 경우, 특히 탑롤러가 만약에 이렇게 볼딱 오픈됐다, 그러면 상당히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장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이 경우는 어때요? 등이 뭐 거의 낙타 수준으로 휘어 있죠. 저 선수도 후커예요. 예, 후커고요. 등이 저렇게까지 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손의 영역을 안쪽으로 두기 위해서요. 예, 안쪽으로 두고 내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다 두고 등의 힘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등의 힘으로 받아내고 밀어내는 그런 기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뒤로 넘어간 거는 지금 지고 있는 포지션이죠. 루징 포지션이란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이드 프레셔에서도 밀리고 프로네이션은 원래 깨져 있고 지금 보시면은 손 날로 인해서 받는 사이드 프레셔가 상대방으로 인해서 밀렸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어깨를 한번 보세요. 지고 있는 선수의 어깨를 보시면
돌아가 있어요, 바깥으로. 어깨가 이렇게 닫혀 있어야지, 닫혀 있어야지 손이 여기서 걸리는데, 상대의 강한 힘으로 팔이 돌아가면서 어깨가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등은 수축이 되어 있지만, 어깨가, 예, 보이시나요, 여기? 예,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돌아간 상태면 손이, 예,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등과 어깨에, 그러니까 상체에 몸통의 그런 포지션으로 손의 위치가 결정된다. 그리고 얼마만큼 더 강한, 특히 사이드 프레셔를 쓸 수 있는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한번 봐주실 게 뭐냐면요. 잠시만 제 얼굴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양 선수의 발을 한번 보세요. 오른발이 어때요?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러스탄 바바예브 선수의 발 위치를 보면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발이 오른쪽 그 상다리 테이블 다리에 걸쳐 있는 거고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후커고 서로 아주 강한 사이드 프레셔를 넣어주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나와라. 예,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기술과 상황에 대해서 왜 다리가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2교시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잘 듣고 계시죠? 네. 다시 이제 원래 화면으로 오면은 아마 이 왼쪽의 등이 크게 굽은 이 선수도 다리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예. 거의 이쪽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면 등에 있는 글자들이 다 보여야 돼요. 그 정도로 몸이 돌고 수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예. 자,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러스탄 바바예브 선수의 훈련 영상이에요. 자, 지금 프로네이션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이 도복딜을 이용해서 우리 많이 알려져 있죠. 예, 프로네이션을 쓰고 있는데 프로네이션을 쓰면서까지도 등을 한번 보세요. 등이 엄청나게 굽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스탄 바바예브 선수는 후커예요. 그죠? 후커란 말이에요. 후커인 선수가 훈련을 할 때 전혀 다른 몸의 모양으로 훈련을 하면 실제로 이 선수가 팔씨름을 할 때 그 힘이 잘 걸릴까요? 안 걸립니다. 왜 제가 자꾸 감각이 중요하다, 기전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인 이런 프로네이션, 도복근이나 일반 끈을 이용한 프로네이션 훈련을 할 때 원래 쓰던 팔씨름의 기전을 살려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요, 제가 장담드리는데 팔씨름 할 때 그거 잘 못 써요. 그래서 자꾸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손잡고 감각부터 정확히 배우고 나서 뭐 컬이든 프로네이션이든 훈련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에서 뭐 물론 좋은 훈련들 많아요. 근데 그런 훈련들을 보고 열심히 손목만 이거를 자기는 계속 했대. 그리고 나서 이제 PT를 받으러 준비가 됐다고 왔습니다. 왔는데 결국 어떻게 되나요? 계속 몸은 못 쓰고 손목만 돌리고 있는 거야. 자기도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는데 그 훈련을 하는 동안 그 기전만 쓰게 돼서 그래요. 몸 전체 연계를 항상 손목 훈련을 하더라도 반드시 챙겨주는 게 팔씨름 훈련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아름다운 여성 두 분이 지금 팔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잠깐 비킬게요. 어떠신가요? 이분은 치열도 아주 고르고 이마에 핏대도 서 있는 게 와, 대단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어떠냐면요. 한국에서는 남자들의 거의 전유물이죠. 이 팔씨름이라는 종목 자체가.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다시 나와라. 얍. 자, 미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거기는 가족 단위로 팔씨름을 봐요.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아버지랑 뭐 아들이랑 옷을 맞춰 입고 헤어밴드를 똑같은 걸 차고, 예, 같이 대회를 나가서 서로 응원하고 엄마도 나가서 정말 이 팔씨름이란 문화 자체를 아주 즐겁게 즐기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게. 와, 진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정말
진짜 좋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제 이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은 지금 자세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아직 이번 수업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찝어드릴게요. 아마 지금 등은 잘 보이지 않아요. 네, 등은 잘 보이지 않은데, 자, 이 팔꿈치에서 이 팔꿈치의 각도와 이 겨드랑이 각도를 양쪽을 한번 봐주세요. 네. 엄청나게 지금 벌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기가 만약에 조금 심하게 돼서 옆으로 넘기는 자세가 된다면, 당기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당기는 건. 근데 여성들은 당기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포지션으로 굳이 따지다면 탑롤 포지션으로 팔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옆으로 넘기는 자세가 나오면 분명히 다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세입니다. 팔이 부러질 수도 있는 자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제가 왜 띄워놨냐면 잘 보시면은 겨드랑이, 그러니까 팔꿈치가 몸통하고 아주 많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팔꿈치가 많이 벌어져 있고 팔 각도 어때요? 팔꿈치 각도? 많이 벌어져서 팔이 여기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붙여서 해도 모자랄 판에 여기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팔씨름하는데 말이죠. 혹은 뭐, 어디 있는 끈을 내가 잡아당기거나 옆으로 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미는 게 힘이 잘 걸릴까요? 아니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미는 게잘 걸릴까요? 이거 안 걸린단 말이에요. 예. 길 가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이렇게도 한번 밀어보시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밀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조금만 해도 아마 어깨 쪽에 큰 통증이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이 자세는 두 분이 단순히 이제 즐기고 있지만, 좀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자세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갈게요. 와. 지금 이 남성이 엄청나게 키가 크신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팔씨름 테이블 한번 보시겠어요? 팔씨름 테이블. 이게 이렇게 작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게 아닌데 무슨 유아용 테이블 위에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도 제가 짐작하건데 이 여성분의 키가 아마도 저랑 비슷할 수도 있다. 저보다 아마 조금 더 작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뭐 시작하기 전에 직전의 자세는 아니지만은 배가 어때요? 배가? 배가 다 떨어져 있어요. 이건 팔씨름에서 말도 안 되는 자세입니다. 배가 떨어진 만큼 솜하고 멀어지고 힘의 축이 제대로 형성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허리가 이 여성분 자세 보세요. 허리가 뒤로 이렇게 쫙 아치형으로 굽어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는 뭐 좋은 자세로 나 여기로 간다 이렇게 나와라 야 네. 이게 아치형으로 굽는 게 안정적인 자세일 수는 있지만 팔씨름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끌어당기는 안쪽 자원, 이 가슴, 복부, 겨드랑이 쪽, 이두, 전완근 이 안쪽 자원을 많이 쓰는데 허리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안쪽 자원을 활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좀 비효율적이고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세를 취한 걸볼수 있는데, 겨드랑이랑 팔마저도 어때요?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예, 다시 다음 자세 한번 볼게요. 와, 이 전설적인 로니 콜먼 형과 어떤, 아저씨가 뭔가 이제 연출 같기는 한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파이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팔씨름을 하면은, 우리 이 로니 콜먼 형을 한번 기준으로 볼게요. 이런 식으로 팔씨름을 하면 딱 보기에도 어떤가요? 이두 수축이 엄청나게 돼 있죠? 자, 이두 수축과 이제 팔전만으로밖에 팔씨름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오른쪽 형의
요번에 자세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나오는 사진은 데니스 선수이고 팔꿈치와 겨드랑이 각도 그리고 손의 위치, 팔의 각도를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엔 콜먼 형님. 겨드랑이가 팔꿈치랑 엄청나게 벌어져 있죠. 이렇게 되면은 토크가 다 어깨로 먹어요. 어깨. 삼두와 등으로 받아줄 수가 없고 어깨로 먹게 되고 결국에는 어깨 부담이 커지면서 몸통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두로만 팔씨름을 하는 그런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팔꿈치랑 우선 몸통 각도 한번 보세요. 거리를 한번 보세요. 다시. 아이고. 데니스 선수 거의 붙어있죠. 거의 붙어있어요. 데니스 선수가 팔씨름 선수 중에서는 상당히 큰 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팔이 잘 굽어지지도 펴지지도 않고요. 뭐 몸통으로 팔꿈치를 붙인다고 해봤자 얼마나 붙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까지 붙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존블젠크 선수 마찬가지예요. 존블젠크 선수는 아주 밸런스가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지나치게 붙이지도 않고 어느 방향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도 않은 아주 정석적인 팔씨름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어깨를 한번 보세요. 어깨. 지금 이제 수평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야만 팔씨름을 할 수가 있어요. 시작할 수가 있어요. 팔씨름 룰에 어깨를 수평으로 맞춰야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룰이란 건 뭘까요? 지키기 위해 있는 건데 지키지 않는 사람이 반칙이에요. 반칙은 뭐냐? 반칙을 쓴 사람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어깨가 나가 있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양 선수의 어깨가 서로 앞으로 나가서 많이 기울어져 있죠. 지금은 수평 자세. 시작하고 나서는 서로 오른쪽 어깨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조건이 팔씨름할 때 특히 후커들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자, 탑롤러는 약간 다릅니다. 이제 사이드 프레셔를 위주로 하는 후커의 경우 이렇게 어깨 무브, 어깨가 이제 닫혀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깨가 닫혀있는 이러한 동작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등이 어떻게 돼야 된다? 등이 이렇게 펴져 있으면 요 여장 선수처럼 등이 이렇게 펴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팔씨름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깔려요. 그리고 어깨는 팔꿈치랑 몸통이랑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된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손이 내 쪽에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겨드랑이 사이가 줄어야 되고 이 사이가 줄어야 되고 그래야지 손이 나랑 가까워지겠죠. 이것도 뭐 자세가 좀 구체적으로 있기는 한데 기본 조건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 10시 55분입니다. 자, 쉬는 시간 5분 드릴 테니까 이제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시고 그리고 쉬야 마려우신 분은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